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신상 컨텐츠 브롤괴담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또 브롤 관련해서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에 앞서 휴지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공포. 오늘은 그 공포와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이제 슬슬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휴지 채널에도 공포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브롤 괴담 같은 경우에는 저 휴지의 오리지널 창작 스토리로 진행이 될 것이며, 우리 또 공포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크로우입니다. 그렇다면 크로우의 숨겨진 충격적인 정체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브롤괴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평범한 가정에서 어느 날 한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그 아이는 바로 까마귀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그곳에서 까마귀는 저주의 상징이었다. 불길, 흉조, 악마, 사탄 등등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는 그래도 자신들의 자식인 만큼 사랑으로 키우자고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크로우가 5살이었던 시기, 크로우는 왕따였다. 주변 아이들로부터 저주받은 아이라고 멸시받고 돌팔매질 당하며 그렇게 자라왔다. 하지만 그렇게 괴로움을 받던 크로우도 집에서만큼은 작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다. 크로우도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엄마가 항상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잘 갔다 왔냐며 반겨준다. 크로우는 그 미소를 통해 하루 동안 겪어왔던 그 고통들을 모두 씻어내며 하루하루 버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크로우의 집 앞에 찾아온다. 문을 두드리며 당장 그 저주받은 아이를 내놔! 사람들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 악의 덩어리를 정화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 아이를 내놔. 당장 내놔. 당장, 당장. 크로우의 엄마와 아빠는 필사적으로 막고자 했지만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결국 불을 지르고야 만다. 크로우의 아빠는 엄마와 자식을 먼저 보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가까스로 엄마와 크로우를 탈출시키는데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엄마와 크로우가 도주를 하던 와중, 크로우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 큰 화상을 입고야 말았던
엄마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죽어가던 와중에도 엄마는 크로우에게 미소를 지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것이 크로우가 마지막으로 봤던 엄마의 미소였다. 그 모습을 본 크로우는 절규하며 울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우리 엄마를 잃어야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니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까지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자 크로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무언가가 발현이 된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크로우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광기에 휩싸였던 마을 사람들도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명씩 사라지는 의문의 사건이 발생. 그리고 사람들이 사라진 그날의 밤에는 기괴한 까마귀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렇다. 까마귀 크로우가 잠재되어 있던 저주의 힘을 해방하여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크로우는 저주의 힘으로 사람들을 맹독으로 분해시키고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크로우는 맹독이 담겨있는 통이 차오를 때마다 시혈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들 이제 크로우가 그냥 크로우로 안 보이실 겁니다. 갑자기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크로우. 네, 맹독이 되어라. 싹 다 녹여주겠어. 오, 알고 보니 강검에 달려있는 맹독의 정체는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이야, 이러니까 쓸만하네. 아야, 아야야야. 죽는다. 나 그냥 크로우 아니야. 맹독 크로우라고. 이 더러운 부러운 녀석 맹독으로 바꿔버려야겠어요. 잘 가시고. 맹독 크로우의 위력을 보여주자. 이런 애들은 뚜벅이들 맹독으로 살살 긁어줍시다. 자, 이제 네 명이 남았고 슬슬 맹독 봉인 해제할 타이밍이 왔어요. 그새 저주받은 힘이 봉인이 됐나 보네요. 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저주받은 까마귀로 변해버린 크로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좀 어떻게 무서우셨나요? 예. 여러분들 또 공포 콘텐츠 많이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또 오랜만에 두뇌 풀 가동해서 스토리 열심히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또 원하신다면 다음 편도 만들어 달라는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슈지의 오리지널 공포 컨텐츠 브롤 괴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